2012년 세계인비나에 중하여 세계 UN 대표 제롬 서바주 선생. Dear Mr. Jerome Savaju, UN Resident Coordinator. 오늘 세계 인구가 50억 명에 도달한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인 것으로 해서 올해의 세계 인구의 날은 보다 이제 우위는 날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보건시설에서 여성 및 어린이 건강을 위한 여성들의 권리를 높이고 Every day, some 800 women die in pregnancy. All we need now are resources and accelerated and sustained action. To reproductive health, a priority. 그런데 이 보장 주제의 목적 그렇게 통계 그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9년도 유엔 집행기사에서 7월 11일을 그 인기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무슨 하다고 하는 공약들이 하고 공약들을 제안하고 결국은 7월 11일에 태어난 노민이가 55 번째 올인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고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답변해 주시죠. 또 해상을 하고 상호를 하고 있는 게 그걸 그 안전하게 고쳐야만이 첫째 어머니가 건강을 하고 또 어머니가 건강을 해야 하지 못한 때문에 문제시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저게 다 정말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